오늘 룻기 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두 사람의 대화를 나중에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입술의 권세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이 언어 말이라는 것은 능력 있는 도구고 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옳게 선용될 수도 있는 반면 반대로 악용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분명합니다. 말은 양날의 칼과 같아가지고요. 그것이 적을 향하면 우리 선한 방어와 공격의 도구가 되지만 나를 향하여서 찌르는 또 나 자신과 남을 해치는 그런 도구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의 올바른 선용에 대해서 함께 알고 지켜야 될 몇 가지 원칙과 기준들도 만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에 대한 중요한 격언들을 살펴보고 룻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 속에는 치료하는 힘이 가득하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언어에 대해서 많은 지침을 주고 있는 잠언 속에 이 말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거듭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칼로 찌른 것 같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말을 할 때 그것은 양약과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치유의 효과를 주는 그런 언어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있고 생명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본문에서 나왔던 양약이라는 말, 온순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의 원어에 그 라파라는 단어, 즉 치료하는 단어와 어근이 동일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힐링이라는 말 나오는 걸 보면 치료하는 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많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몸의 병들고 상한 것을 치료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수단도 바로 말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말이 치료 효과를 가져옵니까? 잠언 16장 2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 치료를 갖고 옵니다. 이 선한다는 말 속에는 여러 내용이 내표되어 있죠.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친절한 은혜스러운 그런 말들, 그것이 우리의 꿀송이같이 마음에는 달고 뼈에는 양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신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아스는 룻에게 선한 말로 위로해 줍니다. 객지 생활과 곤고한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시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룻에게 선한 말로 선포해 주는데 그녀에게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방금 읽은 잠언 속에서도 이 선한 말은 꿀송이같이 마음에 달고 뼈에는 양약이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뼈에 양약이 된다, 즉 뼈를 치료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뼈는 우리 육신을 대변하는 것과 동시에 뼈 자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현대의학은 뼈에 대해서 무엇을 밝혀내고 있냐면요, 뼈는 온몸의 구조와 같아서 온몸을 지탱시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함과 동시에 뼈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를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조혈 기능이 있어요. 피 만드는 공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보면은요, 우리 뼈는 눈 깜빡할 사이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들어내고 그 적혈구는 120일 동안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그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뼈는요, 평생 동안 500kg 정도의 피를 만들어낸답니다. 참 그래서 이 뼈가 하는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골격으로 우리 몸의 구조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피를 만들어내서 온몸의 생명이 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현대의학의 노화 이론에 보면 피 속의 활성산소 이론을 말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의 뼈는 생명을 좌우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이 피를 만드는 공장인 뼈에 특효약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선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는 최고의 명약이 우리 입술로서 비롯된 선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로 선한 말을 선포하고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요, 영과 육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뼈가 튼튼해지고 뼈에서 만드는 피가 건강해지고 우리 온몸이 활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까 읽었던 잠언 19장 4절 말씀 속에 온량한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참 생명나무란 말을 생각해 보면은 이 생명나무가 아주 강력한 주제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등장합니다. 창조의 현장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한다는 말이 있어요. 또 이 나무는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요한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신천신지에 하나님께서 만드는 새로운 세상에 큰 강이 있고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살아납니다. 소생합니다. 그 잎에는 치유하는 기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만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 새 땅에만 이 생명나무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생명나무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이 그 생명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선한 말, 은혜로운 말,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그것이 생명나무와 같아가지고요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며 치유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생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내 입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주위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효과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요, 독한 말을 자꾸 듣고 쓰게 되면 병 걸립니다. 마음과 육신에 병이 걸릴 수 있어요. 잠언 12장 18절에 보면은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약이 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시편 140편 3절은 이야기합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보면은요, 악한 말로 인해서 그런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도지고 덧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같은 선한 말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나지만 악한 말을 자꾸 듣게 되면 마음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도 꼭 해야 되는, 좀 아픈 말이지만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말도 있지만 그 말을 할 때조차도 선한 말로 감싸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을 먹게 될 때에 한약이 아주 씁니다. 근데 쓴 약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꼭 감초를 많이 넣습니다. 단 성분을 넣어서 쓰지 않게 중화시키는 거죠. 또 양약도 그렇습니다. 꼭 몸엔 필요하지만 쓴 약이 있을 때에 캡슐에 넣어서 먹게 되는데 그 캡슐 바깥에 얇게 코팅을 해서 그것을 당의정이라고 합니다. 단 것을 코팅해서 그 쓴 것을 먹게 하는 기능이 있죠. 쓰고 꼭 필요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지라도 꼭 해야 되는 말이 있다면 잘 감싸서 해야 됩니다. 선한 말은 그것을 감싸서 먹게 하고 그 몸에 양약이 되게 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 주신 입술의 권세로 사람을 살리며 그에게 생명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에는요, 망하게 하는 힘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앞서서 치료의 힘이 있는가 하면 잘못 쓰면 죽이는 독이 그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마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보냐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노임받았고요,
그 마음의 어둠 가운데도 해방되었고요. 심신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에 그 말은 참 옳은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았지만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심령이 죽습니다. 활기가 사라집니다. 정죄받습니다. 침체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죽음을 부르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은 이 죽음에 가까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입술로라도 자꾸 죽음에 관한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죽겠다 죽겠다 죽도록 고생했다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고생 끝에 낙이 오게 하시겠지, 이 죽음 끝에 부활이 있게 하시겠지, 우리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날카로운 칼 같고 화살같이 독한 말, 뱀 같은 독이 묻어있는 그런 말들을 버리고 혀의 권세로 사람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망하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까지도 악영향을 파급시켜요. 잠언 11장 3절에 보면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지만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 폐역한 말 속에서 제일 먼저 나 자신이 망합니다. 11장 9절에 보면은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자기만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입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좀 더 나가면요, 11절 보면은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자, 악한 자의 입은 성읍을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말로서 흥망이 갈리는데 가까이는 나 자신부터 조금 나가 이웃, 점점 더 나가면 성읍도 그 입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정직한 자의 말은 성을 흥하게 하지만 악한 자의 말은 성을 망하게 만듭니다. 흥망의 권세가 있어요. 또 그 입 때문에 행불행도 갈라집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온 것을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배부른다, 만족한다, 심신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심신의 만족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거기서 다가옵니다. 반대로 잠언 16장 2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폐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을 하고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보면 그 말 뒤에 뭔가가 숨어 있어요. 무언가가 충만하고 무언가가 결핍해 있어요. 살리고 흥하고 행복해지려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 안에 사랑이 담겨서 말하게 되면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그 마음이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요, 사랑이 담겨있지 않고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을 해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중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입술에 담겨 있을 때에 먼저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우리의 성읍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망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흥하게 하는 말을 사용함으로 세상을 살려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결단해야 돼요. 말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입술을 바꾸어서 인생의 방향조차도 바꿔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처음 읽었던 본문 룻기 말씀 속에서 보아스와 룻과의 대화를 보시면은요, 그의 대화 속에서 서로 인생이 선한 방향,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요, 그의 밭에 이삭을 주러 온 가나안 출신 모압 사람 룻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살리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가 고가운 마음을 가지고 죽이는 말을 하려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방인이 왜 유대 땅에서 선거리냐? 무시하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아니 밭도 바라도 왜 하필 우리 밭 주변에서 서성거리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의도와 그것을 부는 의심의 언어를 쓸 수도 있어요. 딴 데 가서 일하라. 배척하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한번 지켜볼 텐데 잘하나 두고 보자. 무관심의 언어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죽이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살리는 말을 쓰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보면요, 이 보아스가 참 좋은 사람임을 깨닫게 돼요. 그가 좋은 사람이면요, 좋은 언어로 증명됩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시면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워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내 딸아, 친밀한 단어를 씁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함께 있으라. 보호해 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9절을 볼까요? 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의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젊은 여인인데 이방 땅에서 왔어요. 업수여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가진 선한 권위로서 이 여인을 건드리거나 업수여기지 말라 이미 명령했다는 거예요. 권위의 언어입니다. 목마르거든 그 떠온 물을 마셔라. 배려와 세심함. 11절에 내 남편이 죽은 후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녀가 했던 헌신과 희생을 알아주는 인정의 언어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칭찬하고 축복하는 언어를 쓸 수 있습니다. 단지 4절 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보아스의 언어가 그 인격을 보여주는데 그 인격은 선하고 그 인격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그것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입술 속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호하는 말, 선한 권위의 행사, 배려와 세심, 인정, 축복, 칭찬, 이런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생명나무 삼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부러 이런 말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본문의 룻을 보면요, 룻도 선한 말, 좋은 언어의 사람입니다. 그녀 하는 말도 그래요. 그녀의 현재 형편은요, 고국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온 그런 여인이에요. 힘없고 가난해요. 홀로 되었어요. 참 보면 그 마음속에서 이방 생활하고 가난에 찌들어서 한 맺히고 원한 맺히고 억울하고 이런 얘기를 쏟아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룻의 말도 다릅니다. 그의 언어에 한이 서리거나 원망이 담겨있지 않아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년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 말할 때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겸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주고 돌아보십니까? 자, 은혜를 아는 자의 말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당신의 하녀와도 같지 않지만 겸손하지요. 당신이 위로하고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기쁨과 인정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면 이 두 사람 다 참 보면 복된 언어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도 기뻤을 것이고 아마 이 룻도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언어 속에서는 이런 기쁨과 위로, 치유,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뭔가 그래도요, 이런 언어를 쏟아낼 때에 삶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요. 오늘 아침에 핸드폰을 잠깐 이제 점검하다가 밤새 왔던 이 카톡 메시지를 몇 개를 점검하고 왔는데 지금 탄자니아에 있는 신경규 선교사라고 제 신대원 동기이기도 한데
거기 이제 예수 전도단 캠프의 어떤 책임자로 탄자니아의 대학가인 도도마에 그 캠프를 개척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기초를 잘 쳤습니다 하고 편지가 왔는데 오늘 편지 속에서는요 지붕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올리려고 거기가 더운 지역이니까 함석 지붕을 올리려고 그 자재상에 갔다는 거예요. 자재상에 갔는데 그 여직원의 이름표를 보니까 거기 보면 여직원 이름이 그 아주 성경적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미나라고 그 아미나가 스와힐리어로 아멘이란 뜻이랍니다. 여직원 이름이 아멘이더래요. 아 그래갖고 난 크리스찬이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자질을 쭉 설명 듣다가 지붕의 여러 개 중에서 딱 두 개가 딱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는 두껍고 튼튼한 자재인데 비싸고 하나는 뭐 그래도 좀 괜찮은 자재인데 아 좀 보면 오래가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그 G28이라는 자재는 50년은 간다고 설명해주고 튼튼하대요. 그 옆에 있는 G30은 한 그 절반 정도 가는데 괜찮은 자재이긴 한데 좀 더 좋은 것을 보면 눈이 거기 가잖아요. 둘 사이에서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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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지금 있는 돈 가지고는 조금 저렴하지만 이 자재를 사면 딱 맞는데 이건 사고 싶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목 산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둘 가지고 고민하다가 아이 현실적으로 하자 그래서 조금 덜한 자재를 선택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더랍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더 좋은 건데 왜 이걸 선택하시나요? 아, 결론은 하나죠. 돈이 없어서. 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돈 없다는 말 하긴 싫고 하나님이 부자신데 믿음 말 하기도 싫고 아, 잘못하면 이 자매가 실족도 하겠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살짝 입을 가까이 대고 한마디 했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서요. 믿습니까? 그랬대요. 아, 그 얘기 듣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아미나 그러더래요. 아멘 그러더래요. 그리고 5% 더 깎아줬대요. 그 얘기를 써가지고를 그 메일을 보낸 걸 봤어요. 그럼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의심의 언어를 쓸 수 있고 이 사람은 불신이나 아니면 원망의 언어를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서 주님이 가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모두가 은혜롭게 끝났어요. 저는 이 대화, 이 짧은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리스도인은 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의 언어를 써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기초를 칠 때는 주님이 영원히 안 오실 것처럼 튼튼하게 쳤는데 지붕 올릴 때는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이율배반이고 나도 틀린다 그게 아니라 아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지만 지금 있는 장에서 튼튼히 살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다 긍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그 상황을 긍정의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선한 말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삶에 축복을 해줍니다. 오늘 대화가 오갔던 이 보아스와 룻, 보아스가 나중에 한 말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응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그 상이 바로 자기 자신인 줄 몰랐을 거예요.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상이 바로 자신이었어요.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은혜가 바로 이 앞에 있는 그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두 사람이 부부가 되므로 개인의 운명이 바뀌었죠. 태어난 자녀와 후손들 중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왕족이 되었습니다.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구원의 가문이 된 겁니다. 그 은혜의 언어로 주고받던 두 사람의 인연이 왕이 나오고 구세주가 나오는 가문의 기원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입술과 언어부터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인생의 핸들이라고 해요. 어디로 꺾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선한 말과 축복의 언어를 늘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을 할 때 상대가 듣기 전에 먼저 내가 듣게 됩니다. 마음에서 먼저 말을 한번 하고요, 입술로 나오면서 말을 한번 하고요, 그것을 제일 먼저 들음으로써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이 바뀔 때에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는 첫 번째 스타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생명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를 늘 개발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운명의 흐름까지 바꿔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를 위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바꾸어 주시어서 우리 삶과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열매를 체험케 해 주옵소서. 우리 언어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주위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그 뼈의 양약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